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O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매치업 미스피치와 G2E 스포츠의 대결 1대0으로 미스피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1경기에서 보티오의 활약이 너무 좋았죠.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한스 사마 선수와 이그나 선수가 각각 이니시에이팅을 번갈아가면서 걸면서 한타를 전부 다 승리로 이끌었죠. 와, 진짜 그 상대적으로 좀 G2의 조합이 주도적으로 이니시를 걸기에는 약간 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니시에이팅은 부실한 조합이었지만 네. 상대적으로 조합을 생각해봤을 때 미스피츠 쪽의 조합은 반드시 뚫어내야 하는 조합이었고 G2 입장에서는 그냥 상대가 들어올 때 받아치기만 하면 되는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받아치기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미스피츠가 너무 잘 계속 찔렀어요. 그렇죠. 이니시에이팅에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걸어야 하는 타이밍에 걸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 걸어야 할 타이밍이란 기본적으로 상대의 인원입니다. 아군의 인원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기냐 지냐를 판단하는 건데 예. G2 쪽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 받아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할 때마다 이니시에이팅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쉽게 끌어간 거죠. 야, 정말 너무 잘했어요 진짜. 예. 자, 이제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G2 스포츠, 오른쪽이 미스피치입니다. 자, 일단은 진영은 바뀌었고요. 캐넨이 밴된 이유는 일단 익스펙트 선수가 캐넨 연습을 많이 한 만큼 상대가 캐넨을 잡아도 좋다. 이 챔피언은 누가 잡아도 사기 챔피언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쓰레쉬 밴, 전판에 이그나 선수를 의식해서 저격 밴을 했네요. 그럼 이제 애쉬를 밴할 밴 카드는 부족하겠죠. 네. 자, 일단 추가 밴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앨리스. 일단 처음 세 번째 밴까지는 애쉬 밴이 보이진 않아요. 네. 일단 애쉬까지 밴한다면 너무 많은 챔피언이 열려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G2 측에서는 그렇게 밴픽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도 애쉬를 밴하지 않을 이유는 먼저 밴하는 쪽이 일단 뭔가 처음으로 픽하는 쪽이 G2잖아요. 예. 블루팀 입장에서는 OP를 한 개만 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인들이 하나 가져가면 끝이니까. 반대로 레드팀 입장에서는 많이 살린다면 본인들이 두 번째에서 두 개씩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살리는 쪽이 바람직하겠죠. 저 일단 미스피츠는 라칸 밴을 하면서 네, 자야를 풀었고요. G2는 갈리오를 그냥 선픽해버렸습니다. 자야 블리츠 조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그랩 조합이거든요. 자야 블리츠 조합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자야에 깃털이 다 들어가고 뽑혀서 속박에 걸린다면 그대로 블리츠의 스킬까지 연계되면서 상대의 AP 서포터는 한 방에 죽거든요. 근데 일단은 리신이에요. 맥슬로우의 리신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전판에 이겼고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픽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리신을 가져간다면 G2 입장에서는 또 가져갈 수 있는 정글이 얼마 없어요. 그레이브즈, 그라가스, 아이번 정도입니다. 카직스까지는 있겠지만 카직스는 좀 선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올라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전판에서는 그 카직스가 밴됐었어요. 자, 미스피츠, 애쉬. 카직스 가져갔나요? 이번에 열려있다 이거거든요. 가져갑니다. 갈리오와의 조합은 잘 맞는 챔피언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카딕스의 요즘 승률이 너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카딕스보다는 올라프를 선택하는 게 어땠을까 싶네요. 자, 일단 자야까지 올려두고 있어요. G2 자야가 지금 굉장히 뜨는 원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만하죠. 라인전부터 한타까지 유틸성까지 갖춘 완벽한 원딜에 가깝습니다. 자, 그대로 락인 했습니다. 자, 이제 미스피츠. 자, 어떤 식으로 게임을 풀어가게 될지. 네, 그리고 또 G2의 뱀픽의 약간 특징이 나타난 부분인데요. 갈리오는 탑과 미드가 가능합니다. 보고 카운터 픽 치겠죠. 현수원에서 예상대로 갔어요. 아, 근데 블리츠가 원래 자야 쪽에 가야 되거든요. 네. 애쉬 쪽에 간 거는 이그나 선수가 오늘 그래 삘이 좋다 나 믿어라 하고 블리츠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자야가 절로 가고 블리츠가 이쪽에서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블리츠가 나오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나오긴 나왔죠. 예. 일단은 신드라 밴해주는 미스피츠. 요즘 뭐 잊을만 하면은 거의 블리츠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판 폭즈 선수의 신드라의 라인전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일단 밴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다면 미스피츠 쪽에서는 또다시 오리아나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르블랑이나 여러가지 챔피언이 살았지만 오리아나가 가장 안정적이고 미스피츠 조합에 부족한 데미지와 CC를 메꿔줄 수 있는 완벽한 픽이거든요. 오리아나는 밴됐고요. 예, 그걸 알고 G2 측에서 밴한거죠. 네.
자, 일단 미스피츠 추가적으로 또 퍽즈를 한 번 더 제안을 할지 어느 쪽으로 갈지, 그리고 뭐 갈리오가 미드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탈익? 탈익이라니. 확실히 좀 그랩으로 당겼을 때 탈익이 당겨온다면 좀 곤란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탈익을 제외한 다른 챔피언이 당겨지더라도 그 챔피언이 녹지 않는다면 탈익의 궁극기를 통한 역 이니시에이팅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피오라까지. 예, 탑에서 갈리오의 좀 카운터 중 하나죠. 예, 갈리오를 탑에서 사용할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그 챔피언이 남아있거든요. 카밀입니다. 그 카밀 갈리오 조합이 LPL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 그 조합이 굉장히 위협적인 조합이라서 카밀이 이니시에이팅하고 갈리오가 카밀한테 날아오면서 상대방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한 명의 챔피언을 반드시 잘라내는 조합이라고 들었거든요. 오, 잭스요? 잭스는 그냥 올려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좀 흠칫했습니다. 네, 레네토 상대로 좋은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자, 일단 브라움 그램류 챔피언들에게 매번 좀 상대편에서 뽑는 그런 챔피언이 브라움입니다. 그렇죠. 끌려가도 이길 수 있는 챔피언,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판단되는 탈익을 막아놓고 브라움을 내주는 거는 브라움까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합 완성시켜야 되는데요. 일단은 미드를 뽑느냐 아니 탑을 뽑느냐에 따라서 갈리오의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벤을 봤을 때 제 생각엔 갈리오가 탑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럼블을 꺼냈어요. 예, 그래도 갈리오를 미드로 사용할 것 같네요. 네, 락인 됐네요. 자, 이러면은 럼블과 레네톤 탑. 근데 그죠, 럼블 미드는 말이 좀 안 되겠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미드에서 사용하는 거는 좀 에러가 있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카시오페아나 르블랑을 만나면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시오페아가 나왔네요. 네, 마지막 픽은 카시네요. 네, 갈리오 상대로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갈리오와 카직스, 브라움이 앞쪽 포지션을 잡고 럼블도 들어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카시오페아가 받아치면서 이니시에이팅을 할 수 있는, 브라움이 그랩하고 애쉬가 연계하며 그대로 카시오페아가 막아내는 조합입니다. 이럴 땐 리신이 들어가서 굳이 상대를 땡겨올 필요가 없겠죠. 들어오는 상대를 받아치기만 해도 미스피츠 쪽에선 이길 수도 있는 조합입니다. 그 블리츠가 그랩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블리츠가 그랩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애쉬가 마법의 수정화살을 사용하면서 CC를 연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일단은 미드 갈리오인데, 야, 퍽즈 선수는 좀 주도적인 챔피언을 많이 선호합니다만, 예, 이번에는 갈리오예요. 비슷한 예가 있는데 TSM의 비혁슨 선수가 갈리오 승률이 낮거든요. 그러게요. 왠지 좀 비혁슨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 예. 과연 퍽즈 선수도 비혁슨의 전철을 밟게 될지.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양팀 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G2E 스포츠 럼블, 카직스, 갈리오, 자야, 브라움이고요. 상대는 미스피츠입니다. 레넥톤, 리신, 카시오페아, 애쉬, 블리츠 크랭크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바텀입니다. 바텀이 풀려서 미스피츠 쪽에 바텀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경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고, 반대로 그냥 밀봉을 당하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픽이 될 수 있어요. 블리츠크랭크라는 챔피언 자체가 그런 챔피언입니다. 예. 시야 장악을 하고 먼저 움직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픽이에요. 실제로 좀 활약을 블리츠가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경기의 성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임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블리츠크랭크가 여태까지 프로경기에서 함부로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 썸머 스플릿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 방을 해도 되는 짜잘한 견제가 의미 없어지는 도란방패라는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오른쪽 레드팀이 미스피츠, 왼쪽에 블루팀이 G2E 스포츠입니다. 자, 일단 미드 갈리오, 탑 럼블, 좀 다시 한번 탑 럼블 가져간 G2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보통 블리츠를 잡았으면 인베이드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상대팀의 조합이 강하기 때문에 미스피츠 쪽에서는 일단은 무난하게 흩어져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에도 미스피츠가 좀 더 주도적인 싸움을 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확실하게 주도적으로 열 수 있겠죠. 네. G2 입장에선 이니시에이팅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불가능한 조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판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거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안 좋은 조합이 맞아요. 뭔가 이제 함께 합을 맞춘다거나 뭐 스펠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거든요. 네, 거의 G2는. 스펠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겠죠. 네. 그냥 먼 거리에서 브라움이 이니시에이팅을 한다? 프로 경기에선 있을 수가 없는 수준의 플레이입니다. 그렇죠. 빙하균열 그 끝자락을 맞는다는 게 이렇게 프로들은 잘 안 맞거든요. 거기에 갈리오 또한 전멸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도발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전멸 거리만큼 또 이게 이니시를 하는 거다 보니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하지만 G2는 이니시에이팅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니시에이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아니면은 뭐 이전 1세트와는 달리 좀 더 잘 받아칠지 두고 보겠습니다. 왜 G2가 이니시에이팅을 해야 하냐면 미스피츠 쪽에서는 타워 압박이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스피츠는 이니시에이팅이 좋은 조합입니다. 그냥 미스피츠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G2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받아친다면 언젠가 한 번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방향은 좋았죠. 조금 짧았어요. 자, 그래 빠지자마자 바로 그냥 앞으로 나오는 미친 선수죠. 나가서 조금 맞았어요. 일단 여기까지의 딜교환은 서로 근거리 서포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미니언 관리가 좀 먼저 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긴 하겠죠. 자, 이랩 서로 찍었습니다. 둘째 라인전은 기본적으로 땡길 수 있냐 없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즈벤 선수를 이그나 선수가 끌어올 수 있다면 딜교환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미시 선수를 끌어온다면 역으로 큰일 나겠죠. 그렇죠. 브라움은 붙으면은 올커니 하면서 싸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탑의 경우 전판에는 서로 비슷비슷하게 라인이 진행되는데 이번에도 럼블이 처음 아이템으로 닌자의 신발을 올릴지 아니면 팔목보대를 올릴지에 따라 플레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들어가서 들어갔죠. 역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싸울만해요. 자, 그래 당겼습니다. 그렇죠. 싸울만하죠.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이거는 왜 싸울만하냐면은 이그나 선수가 아니라 미시 선수가 방패를 드는 스킬을 찍은 게 아니라 접근하는 스킬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 와, 전멸 빠졌습니다. 동선 날카로웠죠. 완벽한 타이밍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득입니다. G2가 초반 분위기가 살짝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도 방금 퍽즈 선수의 메카닉은 정말 훌륭했네요. 그 거리에서 반응해서 피했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약간 트릭 선수 긴장해야겠는데요. 오늘 맥스로우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동선이 날카로워요. 1세트 때 보여줬던 그 리신 한 번 더 보여주는데 여전히 좀 날카로워요. 무뎌지지가 않았습니다 날이 지금. 아, 이거 팽킹 좋죠? 타이밍 좋죠? 말하자마자 그대로 잡아내네요. 이거 음파 맞춘다면 과감하게 이게 익스펙트 선수가 전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맞출 수 없는 위치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깔끔하게 살아나왔죠. 예, 아슬아슬했습니다. 일단 G2가 시작된 좀 재미를 보네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레넥톤이 럼블 상대로 한 번도 죽지 않아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6레벨 전까지는 죽어서는 안 되는 챔피언입니다. 6레벨 전에 죽게 된다면 그대로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고 럼블이 최소한 한 번의 로밍 기회는 잡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킬도 럼블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더 유리하다는 거죠 럼블이. 잘 풀렸기 때문에 닌자의 신발 한 번 더 올렸죠. 이거는 로밍을 갈 수도 있고 딜교환에서도 이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게임 시간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텀 팽팽하고요. 이제는 그렇다면은 미드와 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손해를 보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멸이 없는 갈리오가 먼저 죽느냐, 전멸이 없는 레넥톤이 먼저 죽느냐겠죠. 하지만 레넥톤 쪽이 좀 불리합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가서 이거 위험해요. 죽고요. 근데 본인이 레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레벨이 높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만 이 라인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레넥톤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항상 정글러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싸움 자체도 이렇게 레넥톤이 재미를 본 것도 아니었어요. 자, 네, 옆쪽에 시야 관리하고 아래 내려오고 있는 이그나 선수. 자, 트릭은 아래 동선입니다. 서로 정글의 동선이 겹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바텀 싸움에서는 체력 관리가 잘 된 쪽 그리고 이니시에이팅을 먼저 거는 쪽이 유리하겠죠. 먼저 점사가 성공한다면 역갱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 저 트릭은 이어서 바텀이에요. 자, 안쪽 붓이 와딩 안 돼 있거든요. 네, 귀환하네요. 자, 고요합니다 바텀은. 네, 탑은 점점 이제 레넥톤이 스트레스를 받는 타이밍이 되고 있어요. 럼블이 일단 라인 당기고 선 6레벨 라인 천천히 밀면서 정글러를 불러서 압박할 수도 있고 그대로 내려가서 미드에 로밍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카시오페아는 타워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탑에서의 CS 차이는 조금씩 나고 있고요. 라인을 밀고 있는 거. 레넥톤이 저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함부로 들어가면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까지 깔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레넥톤의 궁극기를 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대로 카직스를 불러오면 다이브각이 나오니까. 강진을 미리 빼려고 하는 거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신도 그걸 눈치채서 빨리빨리 뛰어오는 거고, 여기서 지수는 역으로 럼블이 귀환하고 카직스는 그대로 정글만 돌아도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정글 돌면서 윗동선 잡고 있는 카직스. 백슬로우도 위쪽 봐주고 있어요. 이건 안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민영 같이 밀고 들어오거든요. 일단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 게 왜 유리하냐면, 상대방 탑솔로의 동선을 확 그냥 고정시킬 수 있고, 상대 정글러의 동선 또한 어느 정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약 라인을 밀어놓고 카직스가 대놓고 와서 다이브를 치려는 압박을 넣는다고 해도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럼블은 혼자 라인을 밀고 경험치를 다 먹은 뒤에 카직스를 부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레넥톤 쪽에서는 리신이 경험치를 같이 먹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옆에 있으니까요. 이거 근데 카직스가 근데 지금 오게 좀 멀거든요. 네,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럼블 전멸 없고요. 이거 음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어요. 럼블 음파는 맞췄는데요. 음파 맞췄는데 녹일 수 있나요? 차 내면서 와, 완벽하죠. 하지만 갈료 연계되고요. 자, 요금 치료 났습니다. 리신 지금 죽을 것 같고요. 전사 전멸 없어요. 하지만 갈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자, 죽었어. 안 됐네요. 됐네요. 근데 여고. 오, 카직스에게 한 대 맞고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스킬 한 번 더 돌렸어요. 그렇네요. 피가 살짝 남았죠? 와, 이거를 이거 여차하면 트리도 죽을 카직스, 뻔했습니다. 카직스? 예, 더 이상 안 들어가네요. 왜? 와, 대박이었죠. 선수 위쪽으로 올라와서 라인 또 서로 수합을 했네요. 양팀 모두 이거 완전 대박이었죠. 이거는 G2 측에서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알파리 선수의 레넥톤 스킬 사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먼저 갱킹. 여기서 리신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스킬을 아꼈어요. 빨리 잡아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최대한 완벽하게 잡아내려고 했고, 그 결과 리신의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카딕스와 갈료 연계에 의해 리신이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딕스의 체력과 갈료의 체력이 얼마 되지 않았고, 네, 여기서 스킬을 잘 사용하면서 자르고 토막내기가 끊기고 여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근데 한 번 더 돌려냈다는 거죠. 그대로 양떼 도룩이 돌면서 전화되었죠. 예. 와, 평타 한 번만 더 휘두를 수 있었다면. 야, 완벽했습니다. 자, 킬스코어는 3-2. 야, 위스피츠 한 번 반격은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탑에서의 CS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지라, 예, G2가 좀 골드를 앞서 나가고 있네요. 약 1000골드 정도. 지금 화염 드래곤 먹는 판단 굉장히 좋아요. 이게 카딕스의 장점이죠. 그 어떤 정글러보다 오브젝트 컨트롤이 빨라요. 단일 컨트롤은 굉장히 빠릅니다. 데미지가 세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자, 게임 시간 9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폭주 선수가 이제 뭐 지원을 갔던 만큼 뭐 그 이상의 CS 손해를 보긴 했어요. 네, 좀 손해를 보곤 있어요. 네, 아무래도 방금 체력이 낮은 상태로 왔던 이유는 카시오페아가 그대로 공격을 감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영웅 출현 쓰자마자 때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 의외인 거는, 의문이 드는 부분은, 네, 영웅 출현을 썼으면 카시오페아가 W 스킬을 활용해서 끊을 수 있거든요. 아, 도끼의 드프로요? 네. 그걸 끊지 못한 거는 조금 의외죠. 그렇다는 건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레이터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는데, 이러면 길면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럼블이 계속 때리면 이득을 보는데, 지금 과열됐거든요. 안 빼고 계속 들어가나요? 정글러도 없이? 저거는 럼블이 싸웠으면 이겼어요. 예, 근데 이건 정글러가 있다는 패기를 부린 거죠. 아, 약간 속았군요. 그렇습니다. 탑솔로에게 있어서는 저것도 실력이에요. 상대를 속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탑쪽 와드에 맥솔로 선수의 위치가 보이긴 했었는데, 예, 체크를 못했는지 일단은 빠진 게 좀. 오, 네, 뒤쪽에 중발이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죠. 이거 전령을, 예? 먹고 있는데 전령 피가 지금 3000이나 남았거든요. 자, 그리고 럼블이 뒤에서 오고 있어요. 리신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갔고요. 용해부도 없어요. 이퀄라이저로 퇴로 막았고 리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맥슬로우는 전사. 하지만 카시오페아의 공격기 잘 들어갔고요. 자,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거 럼블 살 수 있나요? 럼블 살아갔나요? 네, 럼블 지금 전령이랑 맞고 있지만 살았고요. 알파니 전사 됐고요. 그대로 갈리오가, 네, CC를 연계했지만 카시오페아가 있기 때문에 블리츠 크랭크를 마무리할 수 있고, 예, 아, 네, 마무리 수정사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자야 궁극기 사용하고 전멸 활용해서 깃털 깔끔하게, 예, 깃털 당겨가지고 속박 넣었네요. 네, 더군다나 지금 전령도 지금 G2가 챙겨갔습니다. 완벽하죠. 예, 깔끔했는데요. 이거는 G2가 완벽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상대가 전령을 먹게 한 뒤에 그 뒤에 와드를 박아놓은 위치에서 감싸는 식으로
일부러 전령 피가 3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타이밍을 재고 있었군요. 자, 우리 옆쪽에서는 네, 칼날부리 챙기고 있는 트릭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 보시죠. 럼블이 지금 그대로 순간이동을 활용해서 왔고 애쉬가 귀환한 게 좀 컸어요. 예. 여기서 레넥턴이 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5대4 한타. 그리고 리시는 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브라움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서 럼블은 살아 넘어가고 카시오페아를 쫓아낸 뒤에 안쪽에 있는 레넥턴부터 차근차근 마무리. 이스킵 선수는 살아가고 네. 전력으로 즈벤이 챙기고요. 그리고 즈벤 선수가 위로 합류하면서 궁극기를 활용해서 잡아내었죠, 카시오페아를. 네, 화살은 빗나가, 수정 화살 빗나갔고요. 전멸 활용해서 깔끔하게. 예. 아. 요 헌터 너무 잘했습니다, G2. 완벽했죠? 예. 그렇죠. 1세트 때 우리가 이렇게 그게 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잘하는 팀이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럼블이 지금 마법관 통역 아이템이 나오진 않았지만 랭톤 상대로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전멸 들어가면서 와 럼블 로밍 굉장히 좋았죠. 이거 죽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전사 완벽한 이니시에이팅. 예 완벽한 잘라먹기였죠. 이게 바로 럼블이 레넥톤 상대로 주도권을 쥐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레넥톤은 똑같은 로밍을 할 수가 없어요. 이퀄라이저의 사정거리가 원래 긴 스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미드 포탑까지 밀어내면서 퍼블 포탑 챙겨가는 G2 스포츠입니다. 이번 경기는 익스펙트 선수의 럼블 활용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입니다. 예. 자, 게임 시간 13분 18초 지나고 있고요. 자, 에그나 선수. 자, 이제 시야 확보. 근데 만났어요. 아, 이거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카딕스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예. 챔피언이거든요. 예, 강력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거는 너무 위험한 시야 장악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갔지만 도박에 실패한 거죠. 네, 그 대가로 전멸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야의 전령이 사용되었네요. 지금 장신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아까 장신구를 살펴보았을 때 전령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드 1차 타워를 민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다시 보기에서 전령 쪽에 서 있었거든요. 네, 리플레이 반드시 챙겼습니다. 그거는 챙기고 간 거예요. 네, 리플레이 진행 중에 아마 네, 사용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자, 이제 바텀 쪽 익스펙트 선수 라인 밀고 움직이고 있고요. 자, 계속 밀고 로밍, 밀고 로밍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카시오페아는 아직도 전멸이 없습니다. 미드 1차 타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으로 간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미드에서는 애쉬 블리츠 조합이 위험할 수 있어요. 누가 위험하냐? 블리츠가 위험합니다. 블리츠는 아까 전멸을 뺐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옆쪽으로 빠지고 있는 트릭 선수의 카직스. 자, 이제 15분 때 타이밍 지나가고 있고요. 자, 바텀 포탑 지금 막으로 오고 있는 알파리 선수죠. 네, 그리고 지금 미스피츠 쪽에서는 카시오페아 쪽의 시야를 장악해 줌으로써 카시오페아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레넥톤은 혼자 버티게 하는 식으로 가고 있지만 카딕스가 그걸 알고 바텀 쪽 동선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용이 나왔으니까 카딕스가 혼자 먹는 거죠. 저 이후에 바텀 타워를 압박해줄 것 같습니다. 타워 체력이 얼마 없고 레넥톤이 막아낼 수 없는 거거든요. 레넥톤은 용을 먹는지 바텀에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빠졌고 럼블이 지금 타워를 밀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미스피츠는 미드 쪽에 좀 모여있거든요. 일단 드래곤은 챙겨가고요, G2. 자, 근데 모여있는 게 뭔가 이득으로는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위계 정도 먹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동 경로는 모두 와드에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제 갈리오가 아이템을 하나 둘 갖추기 시작했을 경우 미스피츠 쪽에서는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적응성 투구가 있기 때문에 카시오페아의 데미지 딜링을 갈리오가 압도적으로 쉽게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군요. 카시오페아의 데미지 딜링을 막아낼 수 있다? 애쉬의 데미지 딜링은 원래부터 갈리오가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닌자 신발까지 올렸거든요. 예. 한타 때 그렇게 갈리오가 튼튼해서도 무적 상황이 된다면 브라운과 어그로 핑퐁을 통해 럼블 카직스가 날뛸 수 있는 구도가 나오겠죠. 자,
자, 이제 현재 골드론은 4,600골드 정도 G2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럼블의 성장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한타에서 럼블의 화력이 감당이 안 될 수준입니다. 미스피츠 쪽에서는 지금 무언가 변수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해야 돼요. 함부로 열었다간 럼블한테 죽거든요. 오, 이런 거 그랩과 함께 그쵸, 이런 건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달려 영웅 출연 스펠 너무 좋았고 이걸 더 들어가네요. 트릭 선수 역으로 이그나가 전사. 네, 그리고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사는 브라움이 막아줬고요. 네이콘이 예, 전멸 활용해서 잡아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리신이랑 애쉬 물렸죠. 살 수 있나요? 와. 애쉬 전멸로 빠져나가고 럼블은 예. 카시오페아가 마무리. 일단은 2대2 교환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미스피치에서 이득을 봤어요. 탑과 서포터를 교환한 거거든요. 예, 그 정글은 서로 죽었고요. 방금은 근데 트릭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고 냉정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적은 피로 블리츠를 마무리하러 들어갔거든요. 예. 상대의 스킬이 다 빠졌기 때문이죠. 자, 현재 9킬 대 5킬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그랩까지는 좋았지만 갈리오의 영웅 출현으로 살아나왔고 역으로 블리츠가 지금 스킬이 없다고 판단해서 마무리하러 갑니다. 그 와중에 애쉬는 카직스를 마무리하기 위해 궁극기를 사용했지만 브라움의 방패를 들어서 막아내었고 예. 텔레포트 사용해서 넘어온 랭턴이 전멸을 활용해서 적은 피해 카직스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오른쪽에선 자야가 스킬 연계를 잘했기 때문에 두 챔피언이 모두 속박에 걸렸고 그걸 하나 마무리했습니다. 애쉬는 전멸을 활용해 빠져나갔고요. 자, 탑쪽 일단은 그랩 좋았어요. 밀렸는데. 그랩 좋았고 데미지 딜링도 좋죠. 근데 마무리가 안되네요.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네. 포탑도 밀렸기 때문에 이득 본 것도 G2입니다. 자, 1세트와는 분위기 사뭇 달라요. 이제는 미스피치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타에 따라잡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리오를 제외한 챔피언, 갈리오와 브라움을 제외한 3명의 챔피언이 전멸이 없거든요.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 블리츠의 그랩. 성공하면 큰일 나는 스킬들인데 적중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미스피치는 분위기를 반전할 수도 있겠죠. 그 전멸이 없는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멸이 다시 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바론 1분 남았고요. 3레포탑 체력은 허버비블 선수가 좀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건 밀었습니다. 막으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막을 의지가 없죠. 예. 일단 줄 건 줘요. 운영 깔끔합니다. 미스피치. 자, 챙겨갔고요. 리드에서 귀환하고 있는 GT 스포츠 일단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스피치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람은 자야입니다. 투코어가 나왔거든요. 이제부터 데미지 딜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레넥토는 물리방어력 아이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시는 닌자의 신발 하나에 나머지 챔피언들도 물리방어력 아이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이거 뭐 한타 때 자야가 딜하면 다 녹아내리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야가 딜하는 챔피언, 자야에게 CC가 연계된 챔피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나가더라도 카직스와 럼블의 손에 의해 마무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미스피치가 어떻게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랬었죠? 오, 들어갔어요! 브라움은 전멸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역 이니시에이팅 들어갔고요. 갈리오의 영웅 출연에다가 그대로 리신 노리죠. 야, 옆에서 애쉬가 지금 죽으면 큰일 나는데요? 애쉬 전멸 없거든요?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있어요? 더 들어가죠. 반대쪽에서는 카직스가 블리츠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애쉬와 리신까지 마무리한다면 바론이죠. 자, 맥슬로어. 저걸 사나요? 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저걸? 야, 한 대만 톡 치면 갈 것 같았는데 방금 저는 다운 줄 알았는데 예, 안 나왔네요? 와, 일단은 결국 좀 이그나 선수가 브라움을 끌어내면서 여기닛이 손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스피치 입장에서 어떻게든 막고 싶지만 못 막아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네, 것 같거든요. 레이톤은 죽을 것 같고요. 카시오페아도 더 이상 못 들어오겠죠. 아, 무모한 전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언가 변수를 만들려고 했지만 본인들의 인원 분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블리츠의 그레이 성공해서도 한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블리츠 옆에 애쉬랑 리신밖에 없어요. 카시오페어와 레톤이 없습니다. 똑같이 3대3. 근데 애쉬보다 자야가 훨씬 센 상황, 리신보다 카직스가 센 상황. 오케이, 갈리오의 합류까지. 예, 영웅 출현으로 원거리 합류가 가능하거든요. 위쪽에선 카시오페어가 럼블에게 압박을 넣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예, 그대로 이제 싸운 부분에서는 지수 쪽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죠. 자,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인원수 차이에 성장 차이까지.
그냥 뭐 애초에 이기기가 좀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네, 그리고 리신은 살아가긴 힘들겠네요. 예, 지금 전멸도 쿨타임 돌아오지 않았고요. 최대한 도망은 갑니다. 네. 하지만 마무리. 아, 트릭이 킬 가져가네요. 5킬 1데스 네. 3어시스트의 카직스입니다. 지금 랭톤 쫓기고 있죠. 네,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화용용까지 지트가 챙겨가면서 전판과는 완전 반대되는 구조죠. 4롱버프에 용버프 3개. 그대로 바텀 압박하면 되겠죠, 미드와. 야, 상황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투. 자, 압박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지벤 선수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스피치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부족, 정말 최소한 상대의 딜러진을 그래프해야 되거든요. 파워 안쪽까지 그 정도는 해야 반반할 수 있습니다. 이긴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반반이냐면 자야를 끌어도 마무리 못하면 갈료의 영웅 출현과 자야의 궁극기를 활용해서 살아나올 거고요. 네. 럼블 끌어도 존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그건... 싸워야 반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해도 인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G2가 지금 너무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G2 입장에서는 무리한 다이브만 하지 않으면 돼요. 무리한 다이브만 하지 않고 천천히 야금야금 깎아낸다면은 미스피치 쪽에선 결국 하나하나 뚫릴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결국 만골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타워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거고요. 야, 들어가나요? 오, 비가 죽어. 카시오페아 간신히 피했고 리신은 그 와중에 카직스한테 마무리 될 뻔했습니다. 이퀄라이더 들어가고요. 전멸과 함께 거기에 존냐까지 완벽해요. 지금 카시오페아 살 수 있나요? 파워브이블 카시오페아 전사 억제기까지 밀립니다. 네, 이퀄라이저와 갈리오의 데미지 지원 그리고 마지막에 카직스와 브라움의 CC 연계 데미지 지원까지. 자, 아직 바론 버프가 있으니까 뭐 그냥 밀고 들어가는데요. 이거 밀렸죠? 헬스사마 이거 밀렸죠. 자야가 전멸 활용해서 지금... 마무리합니다. 경기 네. 끝났어요. 길이 말도 안 되네요. 네. 이건 럼블이 잘 파고들었고 애쉬는 전멸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벤 선수의 궁극기를 활용한 이니시에이팅으로 잘려낼 수밖에 없었죠. 야, 끝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G2입니다. GG 승리 가져갔네요. 오늘 경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경기력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 이제 미스피치가 그런 모습 보여줬다면 2세트에서는 G2가 야, 마치 1세트와는 다른 팀인 것처럼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팀이 못해서 진 게 아닌 어느 한 팀이 더 잘해서 이긴 경기거든요. 예. 3경기도 확실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뱀픽인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미드라인전의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텀에서 조합과 탑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탑은 챔피언의 조합보다는 정글러의 개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바텀은 순수하게 2대2 라인전에서 누가 유리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미드 쪽에 저희는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경기 보기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정작 인게임 경기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스피치 쪽에서는 그랩류 조합을 더 사용할 곳이 있다면 더 사용할 의향이 있다면 갈리오는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갈리오와 쉔을 막아야 이 조합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몇 번 이제 이그나 선수의 그랩이 역으로 이제 데스 그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블리츠는 좀 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뱀픽을 할 수밖에 없다면 블리츠는 지양하는 쪽이 맞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현재 스코어 1대1 미스피치와 G2 스포츠 지금 동점입니다. 뭐 앞에 이제 누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던 간에 결국 중요한 거는 마지막 3세트 여기서 잘하는 팀이 최후에 웃는 팀이 되는 거거든요. 이긴 팀이 결국 모든 걸 가져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미스피치와 G2 이거 격전이 벌어질 거라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와, 예상만큼 아주 열띤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소위 말하는 매운 경기가 아니라 담백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이게 바로 갭 이즈 클로징이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는 LCK에서도 볼 수 있는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예요. 예. 자, 과연 3세트에서는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